올해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첫 게스트로 간호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러면 되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정형외과 병동에 횟수로 8년차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채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병동 간호사 생각을 하면 제가 레지던트 때 기억나는 게 전공의들은 제일 컨택이 없는 게 외래 간호사. 맞아. 그리고 제일 컨택이 많은 게 병동 간호사. 병동. 예. 예전에 저희 강남 세브란스는 엑스레이 보는 방이 병동 그 스테이션 바로 뒤에 골방에서 봤거든요. 그냥 옛날에는 엑스레이 요거 이렇게 끼우는 엑스레이 가지고 엑스레이 봉투 깔고 이제 바닥에 자면 새벽에 간호사 선생님이 불쌍하다고 깨우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고 그랬는데, 그런 데서 도청도 싹 트고 그러다가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일화가 많아요. 당연히 트러블이 존재하지만, 아, 싸우기도 많이 싸우죠. 네, 그런 전우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결이 되면 그래도 이 트러블 속에서도 애증의 관계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빈 공간에서 이렇게 자고 있고 이런 경우는 전 되게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세요? 자는 모습을 볼 때는 첫 번째로는 안쓰럽다. 두 번째는 일을 좀 해주고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아, 가끔 맞아, 맞아, 합니다. 맞아. 회사 일을 안 하면 해야 될 일을 진행을 못 하는 뭐가 그냥 또 오더가 나와야 되고 맞아요. 막 이러니까. 네네네. 잘 때는 근데 못 깨우겠더라고요. 남자 간호사들도 꽤 있죠. 네, 되게 요즘에 해가 거듭될수록 많아지는 추세라고 알고 있어요. 아. 제가 재수했거든요. 학원에 제 같은 반에 있던 동기 중에 남자애가 간호대를 그때 지원해서 갔는데, 저는 남자 간호대 하면 막 아,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빨리 깬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 간호사들의 장점은 좀 특수 파트에서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술실이 가장 크게 발휘가 되는 것 같고요. 응급실, 중환자실, 이런 특수 파트에서는 남자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런 강점이 엄청나죠. 수술실 안에 그 필드 밖에서 뭐 꺼내주세요 하면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한게 스큘레이팅 우리 이야기. 그 이제 순환 간호사가 있고 그 필드 안에서 기구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그 스크럽 간호사가 있고 의사 서전 바로 옆에서 같이 막 이렇게 맞죠. 잡고 하고 이런 또 어시스트 간호사가 있잖아요.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힘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남자 간호사가 참 좋은데 드무니까. 우리 병원에서 지금 남자 스크럽 간호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또 이제 OS 맞죠? OS 병동 간호사들이 쓰는 용어. 영어? 알아맞추기? 오라이. 응? 오라이. 오라이? 네. 오라이? 그런 용어가 있어요? 간호사 분들에게 기초라고. 완전 아, 진짜? 기초적인데. 오라이? 다섯 개가 모토? 뭐 이런 건가? 모토 센서리? 사실 이게 정형외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환자 밥을 먹었는지. 이거는 투약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확인해야 될 필수의 다섯 가지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다섯 가지는요, 정확한 환자, 정확한 약, 정확한 시간, 정확한 경로, 정확한 용량. 이렇게 다섯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되어요. 정확한 사람한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약을,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경로로 준다. 맞습니다. 진짜 중요하죠. 간혹 가다가 그 중에 잘못돼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죠. 하여간 들었던 것 중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의사가 처방을 실수로 잘못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경험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 약은 이 정도 아닌데? 딱 해야 되는데 실수로 낸 거가 거기서 또 그게 안 되고 그냥 해버리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다음 BST. BST? 네. BST 아는데? 블러드 슈가. 오, 맞아요. 블러드 슈가 테스트인가?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BST는 그냥 쉽게 말하면 혈당 검사예요. 보통 병원에서는
루틴으로 하는 검사이기도 하고 당뇨 있으신 분들, 당뇨 진단을 네. 받은 분들한테 혈당 검사를 해서 치료 방향을 좀 잡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하죠. 네, 되게 기본적인 네. 용어예요.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은 수술할 때 수술 전으로 혈당이 너무 높으면 감염이나 이런 이제 위험이 높아지고 또 혈당 조절이 잘못해가지고 밤에 저혈당 빠졌다 그러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혼자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우리는 BST, BST 해가지고 BS 이런 BST 식으로 해서. BST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V/S 바이탈 사인. 아, 네. I/O INO 인풋 앤 아웃풋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맨날 사용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네. 네. 밸런스가 맞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서 입으로 먹는 거, 주사로 맞는 거, 액체가 얼마나 들어가고 환자가 뭐 대소변 얼마나 나왔고 뭐 이런 거 PO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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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L튜브로 POMED를 주는 경우 가루약, 물약 등의 형태로 투여해야 함. 아, POMED 입으로 먹는 걸 POMED라고 그래요. POMED 입으로 먹는 약, 경구약이지, 경구약. 환자가 못 먹을 때 코로 해가지고 관을 위로 넣어요. 넣어가지고 그쪽을 통해가지고 이제 먹는 걸 주는 거거든요. 튜브 꽂을 때 인턴 때 우리 처음 이렇게 하는데 응급실에서 보통 코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환자한테 꿀떡꿀떡 살펴서 막 이러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꿀떡꿀떡 고생 많이 하셨나 보네. 인턴 때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대학 가실 때 왜 간호대에 가려고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꿈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고등학생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런 쪽이었어요. 제가 꿈을 확실히 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와중에 간호사라는 직업의 면허증을 따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것 말고도 연구직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도 있고요. 간호직, 행정공무원, 소방구급대원 이런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또 심사평가원이라는. 네, 맞습니다. 제가 보는 간호학과의 중요한 장점을 딱 일찍 깨뜨렸네요. 근데 왜 지금 대학병원에 계신다고? 실습을 하면서 알게 된 제가 생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좀 주야로 환자를 보면서 연속적으로 환자를 케어하는 그런 게 저한테는 간호사의 이미지였어요. 학생 때? 네, 학생 때 실습을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간호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처음 입원하게 된 환자 입원 동기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네.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이 돼서 이제 집으로 퇴원하기까지 환자와의 라포를 형성한다, 뭔가 이런 감정적인 케어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병동이 저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해야 하면 이제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네. 내가 수술실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환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 형성 네. 안 해도 되는 게 장점이거든요. 병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컴플레인 하는 분들도 다 케어를 해야 되고 뭐 별의별 또 감정적인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게 좋다라고 느끼신 거면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당연히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되게 힘든 부분은 맞는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서 되게 많거든요. 처음 당해보는 컴플레인은 해결하기 어려웠지만 똑같은 컴플레인이 다음에 또 나왔을 때 이제 그전 상황을 경험으로 삼아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환자분들 느낀 똑같은 불편감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걸 감정적인 그런 케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성격에 따라서 네. 다른 것 같긴 한데 좋은 아주 그 재능을 가지신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럼 병동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보자면 어떻습니까? 3교대 프리셉터, 프리셉티. 요즘에는 특수파트에서도 3교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동 간호사 하면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근무를 3개로 나눠서 3교대를 하는 형태, 그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3교대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인턴 때 응급실 돌 때 우리가 2교대를 했었거든요. 12시간 일하고 12시간 퇴근해서 자고 특히 막 밤에 근무하고 낮에 자고 이러면 그 생체 리듬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니까 일단 3교대 간호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나이트 근무예요.
밤낮이 바뀌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에 자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힘들었었어요. 그 3교대를 하면 나이트 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저희 10시 반부터 6시 반까지입니다. 낮에 근무하는 분들하고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게 없나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주무신다는 점이에요. 병원에서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나이트 근무 때는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정말 바쁠 때는 그 8시간 동안 1분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날들이 꽤 잦다는 점이에요. 기본적인 간호 활동은 이루어지지만 거의 많이 하는 업무는 전산 업무, 다음날 주간 근무를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게 나이트 근무입니다. 다음 주간 근무를 위한 준비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다음날 수술할 환자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최종 점검이라든지 주간은 바쁘거든요. 나이트 근무보다 사실 일반적으로 훨씬 바빠요. 그때 꼭 해도 되지 않는 일 중에 미리 할 수 있는 일들을 전산으로 다 처리를 해놓는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진짜 모자랄 때가 있어요. 나이트 근무를 선호하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일 큰 이유는 아마 야근 수당일 것 같고요. 아, 수당을 더 받는군요. 네네. 네네. 박사님네는? 그래도 있겠죠. 제가 환의를 안 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주간보다는 조용한 근무 환경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요거 헤드셋 끼고 뭐 이런 거 하나요? 아. 그렇게는 안 되고. 네. 그럼. 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네. 어떻게 스트레스를 보세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생체 리듬은 깨지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 이거는 본인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오늘 못 잤어. 오늘 못 잔 건 사실이지만 내일 약속을 조금 줄이고 내일 더 잠을 자면 돼. 이런 식으로 저는 잠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조절하는 걸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래도 못 자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의 해소법을 나름대로는 찾은 것 같습니다. 뭐 운동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런 거. 소리 지르는 거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네요. 생각을 바꿔가지고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최고죠. 네.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이 처음 부서를 발령을 받고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혼자 환자를 보기까지 독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에요. 간호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가르쳐주는 사람은 프리셉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프리셉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두세 달 정도 같이 일을 하면서 배워요. 배운 기간이 끝나면 정말 독립된 간호사로서 환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프리셉터가 그게 제가 처음 듣는 단어 같은데요? 아마 엄청 옛날부터 쓰였던 단어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멘토 멘티 이런 느낌이에요. 아, 멘토 멘티 느낌이에요. 아, 네. 네. 그럼 그 두 가지를 키워드로 선정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모든 일에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신규 간호사들이 제일 많이 긴장하는 부분이 내가 병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이후에 혼자 환자를 볼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모든 간호사 인생의 반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신규 간호사한테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아직 프리셉터를 해본 지가 2-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처음엔 저도 아 내가 알려주는 건데 이 선생님은 여기가 첫 직장인데 날 만나는 게 얼마나 큰 간호사 생활의 반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공부를 하고 알려주고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중요하고 그게 거의 절반인 것 같아서 키워드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뭔가 과정을 거칠 때 예를 들어 제가 펠로우를 했을 때 제가 모셨던 교수님 그분은 저를 볼 때 하나의 그냥 새로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이런 친구였겠지만 맞아요. 저한테는 그 사람이 맞아요. 제 인생에서 관문에서 딱 만난 사람이거든요. 저도 우리 병원에 첫 직장으로 특히 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들어요. 이 사람은 인생의 첫 직장에 상사를 나를 만났구나. 이 사람이 인생에 영향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나이 50이 되니까 하게 되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시네요. 나 PD는 밑에
병동 간호사로서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점?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컴플레인 드릴 때인 것 같습니다. 시술이나 검사 예약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앞에 있는 검사가 미뤄지는 것 때문에 네. 이제 환자분은 병동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제가 현실적으로 대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배가 고프니까 식사를 하시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감정적인 서포트 이런 것밖에는 없는데 그런 감정적인 케어를 하는 게 아직은 어렵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환자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서가 불안정하고 네. 좀 예민한 상태잖아요. 네. 네. 아프고 또 검사해야 되면은 배고프고 네. 금식시키니까 배고프면 날카로워지잖아요. 네. 저 되게 날카로워지거든요. 이 아프고 배고프고 막 이런데 뭐가 진행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러면 분출하는 거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 최일선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네. 계신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7년 동안 정형외과 병동 간호사 생활을 하신 어떤 원동력이 있습니까? 7년이라는 이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을 한 문장이나 단어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을 좀 본 적 있어요. 이제 선배 간호사 선생님한테 환자가 휠체어를 끌고 잠깐 병동 밖을 나갔는데 점퍼에 지퍼를 잠가 주시더라고요. 한 겨울이었는데 그걸 보고 잠시 뇌리에 꽂혔던 적이 있어요. 아, 저런 것까지 해줄 수 있구나. 뭔가 감동적으로 다가왔었다. 그러면 그 날에는 그냥 그걸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일적으로도 배우지만 보살핌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7년 동안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네, 그냥 하루하루.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네.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간호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얘기거든요. 병원에서는 내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어도 없어도 환자를 전적으로 케어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까지 돌봐주지 못했는데 우리 가족도 이렇게 환자였을 때가 있는데 내가 이 환자한테 일하는 것만큼 해주지 못했었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주변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간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간호사라는 어떤 직업이 워낙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가 있는 하나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좋고 일단 우리 병원 입장에서는 제가 늘 병원에 있을 수 없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늘 환자분들을 케어해주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연락을 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제가 놓치는 부분들 잡아주고 환자 케어하는데 없어서는 안 돼. 소중한 존재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랑, 예비 신랑께 안부 전해주십시오.